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노래 부르러 왔으니까 첫 곡 먼저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언니가 좀 정신이 없나 봐요. 원래 하기 전에 하나, 둘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같이 못했지만 네. 네, 저희 첫 번째로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실 오늘 리허설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네.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낯이 있고요. 지금 내적 친밀감이 상당히 많이 쌓인 지금 네. 기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또 네. 네. 유도 선수. 맞아, 유도 선수. 네, 맞아요. 역시 네. 고등학생 분들이 또 열정이 더 가득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어. 아까 저희도 뒤에서 들어오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네. 계시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두 번째로 바로 들려드릴 노래는 너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라는 저희 네. 신곡, 7월달에 나온 저희 신곡인데요. 네, 이 노래도 요즘 이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린 노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네.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곡 중에 그나마 신나는 곡이라서 여러분들 함께 또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려드릴게요. 네. 아. 보다 내가 마냥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너의 귀에 들리게 더 예쁜 말투를 쓰며 우리 사이가 특별해질까 내 소원은 잊지 마놓자 서서거리는 일 그만하고 싶은 것 하나인데 이제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뚜뚜뚜뚜 천천히 일어날 때
반응이 엄청 잘 들리네요. 그죠? 오늘 저희가 사실 오늘 우리가 리허설이 몇 시였죠? 2시여가지고 서울에서 저희가 각자 집에서 한 6시 정도에 나와서 샵을 이쁘게 또 보여야 되니까 샵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밥도 먹고 네, 한식 먹고 우리 진수성찬이라는 식당에서 먹었나요? 그쵸?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봤나요? 네, 진수성찬 네. 식당 주인 아주머님 여기 계신다면 네.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쵸? 너무 맛있었죠. 맞아요. 다들 맛있게 먹었죠. 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다 여기 계속 앉아계셔가지고 네, 저희 리허설 할 때부터 계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음향이 막 많이 네, 이게 잘 들리지가 않아서 네, 좀 잘 더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들려요? 네.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네, 잘 들려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희 네. 다음 곡 바로 소개해 드릴까요? 네, 다음 곡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 술 한잔해요라는 네, 제가 부른 리메이크 네. 곡인데 써니사이드라는 랩 하시는 래퍼분이랑 저 경서에서 경서랑 둘이 같이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요. 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경서랑 예지랑 둘이서 네. 네,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경서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밤하늘의 별을 부른 경서님이랑 저랑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야 방금 여기 이거 우리 아까 사진도 같이 찍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지우세요 장난이고 아 네 어쨌든 오늘부터 또 이렇게 자세히 알고 가시면 되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함성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또 좋거나 또 잘하는데 나오거나 마음에 드신 부분 나오면 더 크게 질러주셔도 좋아요. 그렇게요. 네. 네, 저희 이 곡도 중간에 랩이 깔려 나와요. 누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랩도 잘 들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려드릴까요? 네.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잘 지내니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가 돼주던 한 사람 사실 가끔씩 이 소식을 찾아보곤 해 눈먹해진 기분 술잔 속에 너를 가득 채워 그리움을 넘기래 보이지 않던 것들 보기 여전히 아쉬움들 주던 손길 하필 이제서야 생각이 나 우리 함께 자주 가던 사거리 앞 작은 술집 마주 앉은 애틋한 밤 술잔 속에 너를 가득 채워 그리움을 넘기네 이틀이긴 하루에 섞이는 차가운 날씨 전화도 해볼까 보고 싶어 그러지 못했지만 쓰디쓴 술잔에 기대면 니가
다 보였어. 이 한 잔에도 금세 떨어지던 두 번 따스함이었어. 안내지라도 하죠. 나 혼자 이렇게 울게 하지 마. 우린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싫어서. 네, 술 한잔해요 라는 곡이었어요. 정말 곡 이 가사를 따라간다고 술 한잔 정말 하고 싶은 곡인데요. 아까도 계속 소주랑 맥주 먹고 싶다고. 정말 소맥 한 잔만 딱 먹고 정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네. 또 오늘 또 한 잔 다들 하셔야죠. 돌아가시는 기대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그렇죠. 돌아가신 기대가 아니라 네, 네. 돌아가셔서. 아 너네 말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근데 보셨어요? 저희 노래 부르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최근에 대학 행사에 술 한잔해요를 많이 안 부른 건 있지만 그 전에는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이 가장 전에 뭔가 소통하면서 부른 날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네, 여러분들의 그 호응과 그 뭔가 그 집중하시는 그 표정에서 저희가 맞아. 집중을 좀 더 느끼는 네. 그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오늘인 것 같고 네. 너무 아까도 맨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그 후레쉬로 계속 흔들어 주셨거든요. 되게 예뻐요. 네 많이들 흔들어 주세요. 어 좋아요. 아, 네. 네 좋아요. 네. 네, 저희 방금 불러드렸던 노래 술 한잔해요 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네 아니죠.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걸 네, 아로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 좋아요. 이거 떼창 기대해도 되나요? 사실 대학 행사 가면 아로아라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 기대해도 돼요? 아 좋아요. 또 가깝고 또 목소리가 이렇게 크시니까 더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네 한번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한번 아로아 네.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라이트 네, 너무 예쁘죠 뒤에. 와 너무 예뻐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완전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지켜줄 거야. 나를 믿어준 너였잖아.
네. 아, 끝까지 계속 흔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팔 아프셨을 텐데. 아니, 사실 팔 다 모두가 너무 열심히 흔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네. 여기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앞에 세 분이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나 여기 최대한 당연하게 네. 여기 최대한 안 보려고 여기를 보는데도 이게 계속 시야에 보이는 거야.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아빌립 따라 불러주는 그러니까. 거 들으셨어요? 아, 너무 아, 잘했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저희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주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발라드. 발라드 혹시 아시려나? 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사실 나는 이라는 저의 경선에서 데뷔곡이자 네. 네, 또 처음으로 또 사랑을 많이 받아 해주셨던 네. 네, 그런 곡인데요. 또 이 곡 네. 아시다시피 정건우님이랑 또 같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네, 네 저희 네, 경선에서 열심히 잘 네. 부르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다 멋스르르 긴장을 또 네,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럼 그때 네. 이제 큰 소리로 하시죠,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그렇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큰 소리로 환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들려드릴게요. 단둘이 둔 나절 없이 어리기만 했나 봐 태어나 좀 설레이는 너를 만나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이 좋았어 매일 너만 기다렸어 행복한 시간뿐이었어 너에게 받은 만큼 잘해주지 못했어 Tonight.
다시 오셨네요. 아,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다시 가는 노래 좋죠. 저는 제가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막 전 여친 생각나고 그래요. 너무 네. 이런 좋은 노래가 이제 저 그러니까 경소혜지 정원호가 네.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네, 할 때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희 노래 끝나고 이제 감격하셨나봐요. 그래서 이 휘파람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끝까지 안 나는데 끝까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아, 네. 너무 귀여워서 네. 네. 아 노래 네. 그쵸. 네. 네. 뭔가 그쵸예요. 아니 안 났다고요? 저도 느꼈거든요. 네. 네. 울지 마요? 몰라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붕 뜨죠? 왜 그래요? 원래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저요? 네. 아까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내 과거가 왔어요. 네. 다들 제 하루 말하는 양을 초과해가지고 저 집에만 있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네, 우리 30살 거기 네, 맞아요. 네. 아, 30살. 말 잘 들었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 페스티벌은 항상 대학교만 행사만 다니잖아요. 페스티벌은 진짜 인가요? 처음을 이렇게 갔다 혹시 아닐까 봐. 처음인가요?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 사담이 길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알아듣지도 못하게 맨날 떠들고. 사이좋은 경서의 정거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사진 네. 찍어주신 거 이렇게 잘 인스타에 다 이렇게 태그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리그램도 하고 하니까 네, 많이 많이 또 저는 네. 사실 네이버 블로그까지 다 보거든요. 우리 언니가 그런 거 다 찾아봐요. 네, 저 유튜브도 다 보고 사실 저 댓글을 정말 많이 찾아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저 벌써 마지막 곡을 하나 이제 남겨두고 너무 아쉽죠. 근데 네. 제가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너무 고생해 주시는 우리 밴드분들 고생하...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먹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마지막 곡 전에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박수. 고생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 아니, 박수 네. 크게 쳐주세요. 우선 기타의 정소울이님. 잘생기셨죠?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어요. 뭐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밴드 마스터 베이스의 김예일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드럼의 김성영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메인 건반의 고유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컨 건반의 김승찬님. 네. 중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정신없이 노래하다 보니까 네. 소개를 못 드렸네요. 아무튼 네. 연주 되게 잘해주시죠. 네. 그래서 맞아. 마지막 곡까지 또 잘 연주해 네. 주셔서 저희 노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네. 마지막 곡 뭐죠? 맞아요. 메인 곡이 하나 남아있죠? 네. 네, 저 다정인의 이름을 부르면 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아쉽게도 저희는 아쉽죠. 오늘 공연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쉽죠. 귀여우시다. 역시 젊은 패기가 좋아. 젊어요 네. 오빠도. 다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우리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우리 다 청춘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저희 공연 이렇게 끝나지만 내일 또 페스티벌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내일 또 오셔서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박수 쳐주시고 네. 일요일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저희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맞아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반응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항상 거루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맞아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정이의 이름을 부르면 끝으로 저희 경서혜지 정건호의 무대는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스치고 새벽밤 한 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갔어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